안녕하세요. 이경식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2장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But she had taken them up to the roof and hidden them under the stalks of a flax she had laid out on the roof. The stalk 하면은 명사로서 식물 줄기. 그 잎자루, 꽃자루, 대를 말하고요. 그 flex 하면은 명사, 그 아마 섬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섬유로 사용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붕에다가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 계속 이렇게 숨기도록 하였습니다. 7절 말씀 그 사람들은 요단, 나르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So the men set out in pursuit of the spies on the road that leads to the ford of the Jordan. And as soon as the pursuers had gone out, the gate was shut. Pursuit 하면은 명사로서 추구, 원하는 것을 쫓음, 찾음, 뒤쫓음, 추적, 추격. 그렇게 뜻이 있고요. The pursuit of happiness 하면 행복의 추구, 그리고 the pursuit of knowledge 하면은 지식 추구, the pursuit of profit 하면은 이익 추구를 말합니다. Lead 여기서 발음이 lead가 되지요. 동사 show the way 앞장서서 안내하다, 이끌다, 데리고 가다. 그리고 동사로서 사물 장소로 연결되다. 명사로서 경쟁에서 선두, 우세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ord 하면은 명사로서 강바닥이 얇은 여울이란 뜻이 있고 여기서는 나루터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동사로서 강 냇물을 걸어서 차를 타고 건너다. 그러니까 걸어서 건너다 혹은 차를 타고 건너다. 동사의 뜻이고 또 명사로서 포드형 자동차 포드를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퍼셔 하면은 명사로서 뒤쫓는 사람, 추격자, 추적자가 되겠습니다. 8절 말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Before the spies lay down for the night, she went up on the roof.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Before the spies lay down. 그래서 눕기 전에 Before the spies lay down for the night. 밤에 밤이 되어서 그들이 눕기 전에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란임. And said to them,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this land to you and that a great fear of you has fallen on us, so that all who live in this country are melting in fear because of you. 여기서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었다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We have heard how the road dried up the water of the Red Sea for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And what you did to Sihon and Og, the two kings of the Amorites east of the Jordan, whom you completely destroyed. 이렇게 지금 기생인 라합이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말랐다고 여기서는 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됐었던 일이며 그리고 두왕 시온과 그 옥의 모든
백성까지도 다 전멸되었던 그 사실을 다 이미 알고 들어서 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라합은 아주 순순히 그들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가 그들의 하나님의 손에 이미 있음을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정말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